얘가 TV에도 나왔었어. 진짜 무당 가짜 무당이네. 진짜 무당가 돈이 있어도 사촌하고 같이 살면 갖고 이게 수단이 좋으니까 사겠지. 네, 안녕하세요. 몽TV 시청자 여러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제 계속 짖을 텐데, 야!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천안에서 지금 제작기를 갖고 있는 매화도령이고 오랜만에 용군TV 시청자 여러분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뵙는데 뭐 잘 지내셨나요? 그럼요. 이제 바쁘게 지냈죠. 어쨌든 지금까지 새로운 또 제자들도 있고 이제 제자들을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제 제자가 슬슬 또 들어와서 이제 그 제자들 키워줘야 되고 가르쳐줘야 돼서 정신없이 지내고 있죠. 일이 좋아 잘 가면 문화재에 대한 꿈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꿈은 계속 현재 진행형인지? 지금도 진행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제 올해 코로나도 거의 지나갔으니까 이제 하나하나 준비해서 일단은 천안에 이제 흥타령 축제를 어떻게 나가서 하나하나 준비해 보려고 작년까지는 서류를 넣어도 어쨌든 받아주질 않았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지금 이곳저곳 다니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먹고 명점 들리게 그거는 비싸. 제가 뭐 속인 가기 전에는 진짜 여행 다니는 걸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차 끌고 여행 다니는 걸 좋아했는데 이 무속인 대구는 한 거의 10년 동안은 정신없이 바빴던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내 시간이 너무 없는 것 같아서 어쨌든 제자들 가르치고 나가고 가르치고 나가다가 이제는 나한테도 좀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시작하는 거는 이제 저녁 때 골프 끊어놓은 거 또 PT 끊 살이 너무 많이 쪄서 이제 또 PT 끊어서 이제 몸 관리 좀 하려고 체력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시간 되면 이제 여행 좀 다니고 싶어 솔직히. 가족적인 분위기 그거를 제일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서로 간에 그냥 편하게
신아버지, 신아들이 아니고 무슨 체계가 정확하게, 체계는 있죠. 어디 누구나 체계는 있는데 그래도 부담 없이 다가올 수 있는 곳. 나도 신아버지한테 내가 부담 없이 다가듯이 제자들도 그냥 나. 근데 아직도 무섭긴 하대 내가. 이라고 제자 이제 도당산 선왕님 본향을 밟아서 이제 인사드리고 이제 가림꽃 한다고 인사드려서 이제 잘 하게 해달라고. 이것도 안에 머리가 이렇게 깨지가 없어. 사이다를 갖고 온 거 먹어야 되겠어. 놀러도 같이 여행도 다니고 저녁에 시간 나면 차라도 먹고 술 한 잔도 먹어가면서 힘들었던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남들을 보면 부러워해요, 솔직히. 가족적 같다고. 근데 다들 지금 있는 제자들은 다들 고생을 많이 해서 조금 옛날보다 어린 애들보다 예심이 많은 것 같아요. 상처도 많이 받으시고 하셨잖아요. 그럼요. 상처도 많았죠. 진짜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들다가 살 정도까지는 만들어주고 내가 항상 했던 게 저 신아버지랑 나랑 했던 말이 항상 어떻게 됐든 나가서 서로 인사할 정도는 만들자. 인사할 만큼 해놓고 나간 애들이 없어 지금까지. 그래서 안 내려고 하다가 또 어쩔 수 없이 내는 건데 나는 그랬으면 좋겠어. 어쨌든 제자들은 같이 나가서 웃을 수 있는 제자들 서로 간에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신아버지랑 어쨌든 나한테 내가 제일 힘들 때 신아버지를 만났는데 너무 어찌 보면 나도 그렇지만 서로 욕심이 없어. 돈에 대한 욕심. 근데 아빠는 그런 건 있지. 열정. 신에 대한 열정. 어떻게든 가르쳐서 키워주려는 열정. 그러니까 나는 고마운 은사지 은사. 제2의 아버지지 뭐. 저는 부모님 다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신엄마라고 생각하고 신아버지는 나한테 큰 은인, 은인, 제2의 아버지. 이제 오늘이 일이 이제 뭐냐면 신령님 마지경 또 신들을
그만큼 눌러놨으니까 대접도 해드리는 겸 그리고 이제 정확한 신명이 어디서 어떻게 오는지 그 정확한 신명을 잘 잡아놔야지 제자가 흔들리지 않거든. 그래서 그 일을 해주려고는 신사맞이 겸 신령님 가리맞이 겸 가리는 아니겠다. 18년이나 됐으니까 어쨌든 원신을 잘 잡아주려고 지도하고 싶어 하니까 이제 제가 이제 열심히 신령님 모시고 간다니까 그거 믿고 또 속는 셈 지고 또 도와주는 거지. 너를 도와주고 믿어줄지 예, 활약은 이 큰할아버지가 하고 움직이고 예. 거기 따라오는 애 그냥 그러고 나야 또 요 새 신명이 어쨌든 새끼가 어쨌든 돌을 다 닦았든 들 닦았든 해줄 길이 있어. 이 말대로 진짜 그들을 해봐야 되지. 음식 가리고 너 해줄 길이를 해봐야 되지. 죽여야 돼. 막빨리 죽여야 돼. 큰 거. 또 옛날에는 안 죽였지. 못 죽였지. 나도 또 힘들어오니까. 내가 안 죽이면 또 도망가 또 살잖아. 구시라는 거는 나는 어쨌든 그 집에 뭐든지 의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정확한 진단을 해주듯이 근데 또 저게 귀신병인지 인간병인지 아니면 산의 탈인지 조상 탈인지 아니면 허주인지 그걸 정확히 잡아줘야 된다는 거. 그거를 잡을지 알아야지 이 구세에서 성불 본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자신 있는 것 같아 보면. 그때가 제일 재밌죠. 자도 탈 때가 희열을. 근데 아빠만 힘들지. 아빠는 내 작두나를 올라갈 때마다 나도 내 제자들 작두 탈 때 보면은 아 차라리 내가 타고 싶지 불안하거든. 어쨌든 칼날에 올라가서 다치지는 않을까 실수는 안 할까 그 마음이 똑같아질 것 같아. 나도 타는 입장은 좋죠. 타는 입장은 좋은데 옆에서 그걸 이제 나도 이제 지켜봐야 되니까 애들은 지금 하나하나 작두나를 올리는데 그 애들을 볼 때마다 옛날 아빠가 나를 보는 마음이겠다. 타는 사람은 좋아요. 아직도 좋지 뭐.
막내가 몇 살이야? 뭐냐, 마음 달래고 내가 또 달래서 그 머리 뚝뚝하고.
아니 아니 아니.